안녕하세요. 저는 젠제 정글러 캐니언입니다. 일단 오늘 경기 이기게 되면서 연승 이어나가서 기분 엄청 좋습니다. 확실히 떨어지고 나서 정말 많이 아쉬웠지만 앞으로 또 바로 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후를 털어버리고 LCK 준비했습니다. 일단 다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뱀픽 같은 거 좀 많이 꼬여있다고 생각해서 다 같이 좀 그쪽을 많이 얘기했습니다. 대회 전날 준비를 하긴 했는데 상대방보다는 좀 확실히 준비를 덜 했다고 생각했고 대회를 하면서 그래서 뭐 1세트 지고 나서 2세트도 대응을 좀 많이 못했다 생각하고 네,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. 확실히 패배를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 이제 많이 배운 게 있다면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또 뭐 사우디 제가 또 언제 가보겠습니까? 뭐 그렇게 가본 것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바로 다음 경기 뭐 준비해야죠. 일단 확실히 날씨가 진짜 너무 덥더라고요. 건조하고 그래서 피부가 엄청 좀 따가웠고 아이슬란드 갔을 때도 아이슬란드도 엄청 건조하더라는데 막 엄청 따갑진 않았거든요. 근데 사우디에서는 피부가 좀 따갑길래 놀랐습니다. 확실히 이렇게 씻고 로션을 발라도 건조한 게 대박이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EWC에서 TS가 자라 이탈리를 배나고 저희 팀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뭐 적당히 뭐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. 경기를 뭐 완벽하게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실수 몇 개 빼고는 좀 잘 풀어나갔다고 생각합니다. 확실히 DK가 이번 서머 들어와서부터 엄청 팀이 잘 뭐랄까 잘 다섯 명이서 서로 막 잘 어울리고 이제 합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잘 준비해서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스프링 때부터 엄청 공격적으로 잘 하는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서머에는 이제 다섯 명 다 같이 이제 합도 좋아지면서 더 잘해졌다고 생각합니다. 팀장님이 한데 스프링 때도 워낙 경기를 많이 했어서 이번에는 그래도 좀 침착하게 경기해 보겠습니다. 그런 건 딱히 없고 네, 같이 좋은 경기 네, 합시다. 팬분들 항상 응원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좀 남은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경기들 잘 준비해서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